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 이 대표 발언과 비교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바꿀까?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그냥 하던 얘기 하신 거죠?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이게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세히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년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여전히 재탕삼탕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